남은 것이 속행의 법칙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속행 중에서 435쪽입니다. 속행 중에서 그 속행을 크게 여기서는 세 가지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행 중에서 제한된 속행 과정에서 욕계의 속행은 7번 혹은 6번 일어난다. 그래도 후대로 올수록 전부 다 7번으로 그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임종시와 같은 느린 과정에서는 5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종시에는 속행 과정이 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음미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 오장할 때 있잖아요. 그죠? 오장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내년에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세종께서 상신변을 놔두실 때, 상신변은 뭡니까? 극과 극인 두 가지를 동시에 놔두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불과 물이 뭡니까? 동시에 팍! 그죠? 불이 타고 물이, 그죠? 일어난 그걸 동시에 나타내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신변이라 했습니다. 신통 중에는 최고 그런 거라 했습니다. 자, 빠른 과정에서는 4번 혹은 5번의 반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그죠? 물과 불이 동시에, 중생의 눈에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이 놔두실 때는 선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찰나라도 선우가 있다는 것. 그죠? 요런 거를, 요것도 속행과 관계 때문에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행 과정은 7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종 직전에 일어난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은 뭡니까? 내생을 결정하는 그죠? 과정이라 했죠. 그죠? 예, 그때는 5번만 일어난다. 그죠? 이제 요것이 우리 제한된 속행 과정의 극이고요. 그 다음에 437쪽입니다. 정덕에서의 속행 과정. 특징은 뭡니까? 예? 7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본 삼매, 물론 첫 번째 과정은 제한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독한 자에 일어난 고귀한 속행과 신통제의 속행은 항상 한 번만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앞에 우리 도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437쪽 제일 밑입니다. 네 가지 도의 일어남은 하나의 심찰라또만 유지된다. 됐죠? 도의 마음은 단 하나의 심찰라만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전부 뭡니까? 과의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438쪽 제일 위에 설명입니다. 각각의 도의 마음, 각각의 도의 마음 뭡니까? 예리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오직 한 심찰라만 유지된다. 이 동안에 그 특정한 도에서 멸절해야 할 번뇌들을 모두 제거하거나 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통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준비 단계가 들어가고 예리한 사람은 준비 단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진정에 대한 설명은 그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자, 멸진정에 들 때 해서 그죠? 멸진정의 설명은 거기 쭉 그죠? 439쪽 해놨습니다. 멸진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경에서는 상수멸로 나타납니다. 산냐 외다 있다 누르답니다. 우리 상은 인식, 수는 느낌입니다. 인식과 느낌까지 다 소멸해 버립니다. 인식과 느낌 소멸됐다는 말은 마음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삼매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만 살아 있습니다. 몸뚱이만 살아 있고 마음은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멸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440쪽에 거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40쪽 재료입니다. 이 경지는 몸은 살아있지만 인식과 느낌으로 대표되는 모든 마음작용, 즉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멸해버린 상태이다.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 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그죠? 삼매의 경지로 우리 불교 삼매, 왜냐면 이거죠? 우리 힌두교 저쪽 그 문헌들에 보면은 멸진정은 나타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후대 자기들도 뭐 한다고 그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죠? 초기 문헌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 삼매의 힘 있잖아요.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예, 그거로 지금 초경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예. 네 사람 차이가 뭘까요? 예? 네 사람 차이가 뭘까요?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가 죽는 경우, 뇌사인 경우가 차이가 뭘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죠? 왜냐면 멸진정에 들었다가는 자기가 원하는 데 나올 수 있습니다. 멸진정의 특징은 청정노론 23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사는 불가항력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일단 머리면 끝납니다. 맞죠? 네, 내사돼갖고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죽는데 멸진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이거는 뭡니까? 그 결심을 하면 있잖아요. 7일 뒤에 깨어나리라 이런 거죠. 결심을 하면은 그 결심한 시각에 정확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삼매의 자유자재한 힘, 우리죠. 어떤 수행의 자유자재한 힘을 나타내는 아주 뭡니까?
그 뛰어난 어떤 그런 경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사하고는 우리가 그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인식과 느낌으로 대표되는 모든 마음작용, 즉 마음과 마음부수들이 멸어버린 상태이다. 자, 그래서 이 경지를 얻으면 수행자는 모든 선의 경지, 즉 초선에서부터 비상비상지까지 차례대로 들었다가 나와서 이런 경지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이 무상, 괴로고 무아라고 주시한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저 멸진정은 그러니까 불안과 이상을 얻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됐죠? 예, 결론적으로 범부는 또 범부 아니라 그죠? 예류자, 일례자까지도 멸진정에는 들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그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멸진정에 들어있는 기간은 예, 그래서 이것도 다 정해서 이건 청정도론에서 23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개념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개인 하면 뭡니까? 불교에서는 존재를 나눌 때 원인을 갖고 나눴죠. 전에 우리가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반복학습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를 나눌 때 원인을 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로 존재를 나눕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무런 원인도 가지지 않고 태어난 자. 그죠? 원인 없는 자.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자, 원인 없이 태어난 자는 뭡니까? 모든 악처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죠? 그 재생인 결식에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중에 하나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인 없이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 지옥, 축생, 악위에 태어난 자들은, 아수라까지 포함해서, 그죠? 지옥, 축생, 악위, 아수라에 태어난 존재들은 불교에서는 뭡니까? 원인 없이 태어난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하열한 존재라고, 하열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선체 태어난 자한테도 원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우리 이제 불구자로 태어난 경우, 이제 우리 저 신으로 태어나도 뭡니까? 저열한 신. 그 제가 저열한 신을 보기로 뭐 했어요? 정랑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존재는 비록 선체 태어났지만 예, 그죠? 그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체 태어난 자는 두 가지 원인 아니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체는 뭡니까? 우리 저 욕, 그렇게 여기서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은 욕계만 해당됩니다. 됐죠? 욕계 선체로 태어났습니다. 즉, 인간과 천상에 태어났지만 두 가지 원인밖에 못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불탐부진.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됐죠? 우리가 적어도 선도에 태어났다, 선체에 태어났다, 인간에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기본 성질에 뭡니까? 우리 막 요새 말로 막 DNA를 해봅시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죠? 불탐부진을 있으니까 존재 태어났겠죠? 그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으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 보시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세 가지 원인은 뭡니까? 여기서 불치가 들어가면 통찰제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선체에 태어난 사람은 본산매도 못 얻고 도와 가도 성자도 못 됩니다. 아씨, 기분 나쁘 죽겠다.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든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불탐부진만 갖고 태어난 경우,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은 선처에만 해당됩니다. 세 가지 원인은 뭡니까? 불탐부진, 불치. 자, 이 불탐부진, 불치를 갖고 태어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도 체험할 수 있고, 도화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끼, 무새끼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원인만 가지고는 새끼, 무새끼 못 태어납니다. 됐죠? 왜냐하면 새끼, 무새끼 태어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과보의 마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지혜가 없으면 새끼 무새끼는 본산매를 닦아서 태어나는 경지잖아요. 그죠? 예, 이제 우리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거는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죠? 딱 요약하면은 요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에 따른 분류는 먼저 원인을 가지고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뭡니까? 원인이 없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태어난 자. 요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위에 보면은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와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 해놨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원인을 가진 자와 원인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자극만 하는 속행과 선의 속행은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자극만 하는 속행은 뭡니까? 아라한입니다. 됐죠? 아라한 될 수 없고,
선의 속행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산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체에서는 지혜와 결합된 과보의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죠. 두 개, 왜냐면 지혜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선체에서도 지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악체에서는 지혜와 결합되지 않은 큰 과보의 마음들조차도 일어나지 않다. 됐죠. 그죠? 왜냐면 원인, 악체의 경우에는 원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 개의 원인을 가진 자입니다. 433쪽 그 설명이 그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계의 원인을 재생익을 가진 자들 중에서 번뇌에 대한 자 아란들에게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속행은 일어나지 않다. 그렇죠. 자꾸만 하는 것만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학과 범부들에게는 자꾸만 하는 속행은 일어나지 않다. 당연하고요. 사견이나 이신과 기르던 속행도 유학과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불안자에게는 적의와 결합된 속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출생한 속행은 적절하게 승자들에게만 일어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보면 저 445쪽 상황에 따라서 등등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446쪽에 도표 4.5 있죠. 그죠? 요거 해놨습니다. 요거 이해하면 고급입니다. 도표가 중요하겠죠. 사실 206쪽 있잖아요. 그죠? 206쪽 그 도표하고 이때까지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갖고 하나하나 해보면 그죠? 끙끙끙끙 하면서 요 하면 백지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요. 요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공부가 확 늡니다. 예, 그러고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뭡니까? 세 가지죠. 욕계 세상, 새끼 세상, 무새끼 세상. 됐죠? 경지와 세상은 다릅니다. 그 설명이 448쪽 제일 위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경지로 보면은, 뭡니까? 우리는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감 마음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욕계 세상, 새끼 세상, 무새끼 세상. 출세간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으로서 출세간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고요. 그럼 욕계 세상에 모든 인식과정의 마음들이 적절하게 일어난다. 448쪽입니다. 새끼 세상에서는 적의와 연결된 속행과 여운의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새끼에서는 여운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끼에서는 적의가 없습니다. 맞죠? 예, 적의가 있으면 새끼 못 태어납니다. 무새끼 세상에서는 첫 번째 도와 첫 번째 도도 못 일어납니다. 뭡니까? 예루도. 왜? 예루도는 들어서 우리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게 378쪽에 우리 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귀의 그죠 우리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378쪽은 나옵니다. 그 378쪽 첫 번째 도해가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 예 그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50쪽입니다. 요약입니다. 욕계는 인식 과정에 마음 80가지가 있고 새끼는 64가지가 있고 무새끼는 42가지가 있다. 아이고 모르겠다. 숫자를 왜 또 이야기하군. 밑에 다 설명해놨습니다. 대체 그죠? 이걸 어떻게 보노? 어떻게 봅니까? 206쪽. 오늘 제가 206쪽 몇 번 팔아먹었어요? 한 20번 했다, 그죠? 예, 그만큼 206쪽 도표는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예, 지금 보신 게, 예,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인식 과정은 다 끝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려면 452쪽에 인식 과정의 요약이 있죠, 그죠? 요약 과정 크게 보면 오문인식 과정, 의문인식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의문인식 과정은 제한된 속행 과정, 본산매 속행 과정.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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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